힘을 준단 말이야, 지금. 자, 2에 됐어요. 이제 여기서는 푸체인지가 아직도 푸체인지는 왜냐면 이 다리에 지금 플랫트가 안 섰잖아. 발 모아서 볼 플랫을 완전 서야 돼. 이렇게 한 발에 지금 자꾸 뜨신다고. 그러니까 발을 너무 이렇게 토로 이렇게 뜰라고 이렇게 뜨시면 안 돼. 그런가요? 네. 네. 그게 아니라 볼 플랫을 내가 디딜 때 발이 비벼지는 건데 미아 쌤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자꾸 이렇게 들어. 들면 이거 밸런스 다 깨져요. 아, 그러니까 볼 플랫이야. 데리고 와서 볼. 플랫을 할 때 수입을 해야지. 그 이 다리가 쓰잖아. 아, 그러네. 그런 다음에 N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잘못됐지. 타이밍이 아까는. 정확해야 되나? 그럼. 이렇게 모아서 볼, 플랫, 이제 업을 한다니까. 업을 둘 다 업을 하지 말고. 얘 업 없어요. 얘 없어요. 발 모으세요. 스탑. 얘 업 하지 말고. 얘를 디더. 디드면 볼 프레시 되잖아. 아, 이렇게 되지. 둘 다, 아니요. 둘 다 폴일 데가 없는데, 대부분 그게? 여성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자꾸 왼발을 뜬다니까. 아, 이 발을 뜨면 이거 업이지. 룸바는 업 없어요. 아. 제가 그랬잖아요. 다 플랫이라고. 아. 내 몸이 뜨는 거는 바운스가 있다는 거지. 이건 바운스 있는 춤 아니잖아. 아. 플랫 춤이잖아. 근데 왜 발을 두 개를 다 띄워? 말이 안 되지. 푸체인지 그거를. 다르죠. 인사이드 브러쉬에서 이 발은 바꾸는 거지 뜨는 게 아니잖아. 이 발 오른발이 볼에서 밑으로 프레셔 눌렀을 때 프렛 할 때 내 몸에서 스윕을 동작이 되는 거지. 이거 왜 떠? 그러니까 자꾸 중심 못 잡지. 동시에 떠 있는 순간은 절대 없다는 거. 절대 없는 거. 업이 없잖아요. 아, 몰랐어요. 아, 이게 가시 떴다가 이렇게 가라앉는다 생각했는데. 봐봐요, 이게. 아. 업이 있고 없고는 바운스가 있고 없고 차이. 아, 그게 바운스의 역할인데. 바운스잖아요, 개념이 바운스잖아요, 없어서. 그죠? 바운스. 아, 이게 또는 라이즈업이죠. 모던에서는 라이즈업이라고 하고 우리는 바운스 운동을 하잖아요. 라틴은. 근데 절대 룸바는 없다. 룸바나 차차는 없어요. 아, 그 확실히 알고. 그렇죠. 바운스를 뜰 수 있는 거, 발목을 두 개 다 올릴 수 있는 거는 삼바하고 자이브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뜨는 건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그렇지. 춤의 근본은 깨면 안 돼. 아, 그러네. 그러니까 자꾸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거야. 네네네. 자, 발 모아서 오고 자, 볼 프레스를 딛고 그다음에 체인지. 체중을 늘어놓으면 네. 이건 제가 항상 후진 동작이 된다 그랬죠. 네네네. 네. 후진이 됐으니까 뒷발에서 앞발을 그냥 보내주는 건 똑같죠. 항상 기본이라고 생각해야지. 확실하니까 안정되네요. 그럼. 그러니까 춤은 기본을 거슬르면 불편하게 돼 있다고. 시작. 모아서 체인지. 그렇지.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발 모으시고 모으시고 츄. 아, 그렇죠. 아직도 살짝 땡긴 이발. 것 같아. 이발을 자꾸 들어. 들지 마요. 아. 지금도 자꾸 이발 들어요. 이발 하지 마세요. 이발로 하세요. 체인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발로 하시잖아. 본인은 자꾸 그 발을 뜬다고. 그게 자꾸 움찔움찔 선생님을 땡기는 게 느껴져. 그럼 그럼. 그러니까 자꾸 이발로 해서 그래. 자, 이발로 하세요. 눌렀어.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가라고요? 돌려야지. 당연하죠. 아. 볼 프레시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아니라 얘도 플랫 해놓고 올려야 되네요? 볼에서 프레셔를 하잖아요. 플랫 해놓고? 볼에서 프레셔를 하면 딛어서 동시에 이게 스윕이 되는 거지. 이걸 끊는 게 아니잖아. 시간 차이를 잠깐만 그러니까 자, 얘부터 그다음 프레셔 할 때 누르고 가라는 소리죠? 누르고 가는 게 아니라 누르면서 가는 거라고. 잘 보세요. 발 모았으면 네. 이게 지금 볼이잖아. 네. 볼로 프레셔 하잖아요. 네. 볼로 프레셔해서 디딜 때 내가 이 발이 돌아가는 디딜 거지. 때. 그럼. 아, 야무지게. 이걸 다 딛고 넣는다면 안 되지, 이거는. 네. 말이 안 되지. 디딜, 야물딱지게. 그렇지. 그럼 다리가 모아져. 야물딱지게 해야 되네. 다시. 발 네. 모아서 디딜 때. 그렇지. 네, 이거 연습을 그러면 해야 이 발에서 이 발이 후체인지가 그래서 된 거지. 아, 아. 지금 이 발하고 이 발은 반대 아니에요. 지금 봐봐. 발 모아보세요. 인사이드. 그 이발에 체중 있잖아. 네. 그 이발에서 이발을 옮기는 거 아닌가? 네. 그 이발에서 볼 프레쉬 할 때 그 옮기기만 하면 되지. 아. 여기서 더 큰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지. 아, 막. 그래서 푸체인지야. 아, 아. 발을 바꾼다는 뜻이잖아. 무릎도 신경 썼는데 신경 쓸 것도 없네. 그럼. 발 모아서. 모아서? 그렇지. 디드면 되지. 아.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누르는 거죠. 왜? 아. 얘는 쓰는 거잖아. 투는 쓰는 거지. 네. 발 모아서 투. 그 다음에 이제 엔 하면서 뒷발에서 앞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아, 푸체인지도 정확히 느끼니까는. 아, 당연하지. 오, 발과 그것도. 발끼리 한 발 한 발은 정확한 게 있어야 돼요. 엔. 발 모아서. 모아서. 투. 엔. 이제 여기서 날 잡아 당겨. 아, 그러니까 자꾸 당겨. 왜, 왜 그러게요? 자, 이유가 있죠? 자, 시작. 발 모아서. 투에 섰죠?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로테이션을 계속 하면 되는데. 아.
리어셈을 안 하고 이렇게 뒤로 가잖아. 뒤로 가는 로테이션을 안 하지. 어, 자꾸 뒤로 가. 세트는. 본인은. 자, 시작. 발 모아요. 추. 얘는 앞에 줘야지. 에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내 세트. 몸이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지. 바뀌는 거. 그치,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얘는 앞에다 두고 나와야 올 거 아니야. 아, 앞뒤를 더 당연하죠. 앞뒤.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아, 이쪽을 잘 이렇게 오면 안 되지. 근데 이쪽을 잘 못 바꾸나 봐. 로테이션이 제가 그랬잖아요. 한쪽보다 이쪽이 잘 안 되나 봐. 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거랬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왼쪽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로테이션을 네. 자기 몸에 기능이라고. 시작. 발 모아서, 모아서 이쪽으로 지금도 이 발 떠요. 내가 뜨는 게 느껴져. 이거 올라가잖아. 발 모아세요. 추. 끝.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본인 느끼셔야 돼요. 뜨는지 안 뜨는지를 알아야 돼. 발 모아서, 뿜. 끝. 네. 이제 엔 하면서 나오는 거죠. 준비 동작. 찢으면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 뒷발에서 펴지잖아. 아, 네네네. 한 번 더. 자, 시작. 모아서. 이 손을 놔두고. 아, 또 그랬어. 그렇지? 올라가죠? 발 모아서 추. 아, 이상해요. 근데 네네네. 이발을 뭐 하지 마. 이발만 신경 써. 이발. 디디면서 비벼. 그렇지. 아, 좀 낮았다. 근데 왜냐면 이게 발에 순서가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발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체중이요 이발에 있죠. 이제 이발 끝난 거야. 이발을 옮겨야 되잖아. 그 이발에서 프레쉬를 해서 이발에서 이발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 이발이. 근데 지금 미아쌤은 저 어떻게 동시에 뭘 하려고 해서 얘를 얘를 생각 안 하고 얘를 자꾸 돌려서 얘를 보내려고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발에서 오케이. 여기 대퇴부를 확 회전을 시켜. 체중을 바꿔주는 거니까 이 다리에서 체중이 있어서 이 다리를 데리고 왔으면 발 데리고 오세요. 끝. 이발에서 이제 이발을 돌리는 거는 이발에서 돌리려고 하지만 이발이 볼 프레셔를 하면서 돌리시라고.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그래 엔드에 풀러지고 뒷발에서 앞발을 슬그머니 와야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슬그머니 올 때도 봐. 제가 항상 후진해서 앞발을 보낼 때는 이 발이 힘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랬지. 디딜 때. 이게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아직도 발이 이렇게 힘이 있어서 오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야. 자, 브러쉬를 잘 하시겠어요. 발 모아서 시작. And two. 풀러주세요. 다 풀으세요. 그렇죠. Three. 이렇게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고요하게 와야 된다 그랬지, 룸바는. 또 And 덜크당 하지 말고. Four. 고요하게 내 몸을 고요하게 가. 그렇지. 이렇게 two. 또 제가 가슴이 여기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틀리지. 아, 이건 내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네. 이거는 뒤에서 당기고 있잖아. 이 차이 되게 많지. 이 목덜미 때문에 그래, 미아 쌤. 쌤이 지금 이런 밸런스를 다 지금은 잡아. 어디서 흐트러지느냐? 목선에서 흐트러진다고. 자, 이제 옆구를 보세요. 뭐 그런 것도 있나? 아니, 아니. 옆구를 보세요. 자세. 이렇게 보세요.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 여성이 보면 이 목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네네네. 이 목선이 내가 이 목선을 이렇게 위로 드는 거 하고 아까처럼 여기 있는 거랑 틀리다고. 여기 있잖아 지금 본인 항상 이렇게 당기고 있다고. 항상 시선을 조금 올려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시선을 옮기는 게 올리고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이걸 뒤로 당겨서 보면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등이 나가 있거든 이거는. 그죠? 그게 아니라 위로 들으라는 소리예요. 내가 위로 스트레칭을 하면 이 턱이 어떻게 되면 살짝 들어져 이렇게. 요걸 얘기하는 거야. 제껴서 드는 게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내가 이 목 이 옆에 라인이 이 근육이 있거든. 이 근육을 내가 이렇게 목을 드는 거야. 드는데 드는 게 어디까지냐? 살짝 내가 턱이 살짝 들어질 때까지. 자, 그러면 이 라인이 길어져요. 자, 이 라인이 길어지잖아. 그럼 이 라인을 보는 거지. 그치? 목 길이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치. 아까처럼 이렇게 당기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등까지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완전 목에 기부세든. 맞아. 그럼 나는 어깨는 그냥 놔두는 거야. 이 라인만 들으세요. 이 귀의 뒤에 보면 이 근육이 있거든. 이 근육 위로. 이렇게 당기면 안 된다고. 뒤로 가지 말고, 봐요. 이렇게 위로. 그렇지. 이렇게 들어야지.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근육이 생겨. 뻑 하고 이렇게 생겨서 올라간다고. 그럼 여기 지금 목에 힘이 약간 있어야 맞는 거예요. 여기 그 라인이 이 라인이 굉장히 이뻐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드는 거지. 그래서 내가 턱이 살짝 여기까지야.
그럼 내 얘가 여기를 살짝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래 여기가 길어져. 길어지잖아. 그죠?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이거는 들은 거가 어떻게 꺾였잖아. 이게 꺾이면 안 돼. 위로 이렇게 든다고 생각해야 돼. 그냥 직선이야. 서울 구경 옛날에. 그렇죠. 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직선이야. 그러면 이 귀 뒤에 이 근육이 서야 돼. 여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 뒤를 자꾸 당긴다고 이렇게. 막 힘줘서 쓰는 게 아니라. 아, 아니야. 왜 이렇게 스트레칭, 스트레칭으로 세야 되는 건데. 내가 이게 스트레칭이 이렇게. 버티컬 라인이라고. 이렇게, 그렇지. 용수님이 항상 위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근데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지.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지. 이 근육을 위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살짝 턱이 위에 들려요, 여기까지. 여기가 살짝 들려야 여기가 이쁘지. 이게 내려오시면 안 돼. 이게 정상이 아니라 살짝 위로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시선을 여기 좀 돌아간 요 라인이 있어요. 요 라인을 보시면 되지. 이게 고개를 젖혀서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 좀 이렇게 됐어요. 자, 본인 보세요,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 라인이 더 길어. 그래서 그게... 오히려 여기는 더 당겨지고 얘는 더 드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내려가고 올라가. 아, 여기서 이렇게 라인, 내려가고 올라가는지 보세요. 제 선생님이 어깨가 내려가 있잖아요. 아, 내리고 올리고. 그럼 목 라인이 어떻게 돼? 어, 진짜 발레리나. 발레리나 목이 되네.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는 거지. 내렸다가 어, 올려. 또 위로 올리지. 이거 당기면 안 된다 말이야. 근데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 자꾸 당겨 이렇게. 당기면 안 돼요. 당기면 헤드가 되면 이렇게 내 등을 끌고 간다고. 어, 미아 쌤이 자꾸 끌고 간다고. 여기를 끌고 가니까 밸런스를 뭐를 잡아도 하체에서 못 견디는 거야. 얘가 지금 너무 있잖아.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데. 어. 그래서 항상 미아 쌤이 지금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등 라인은 절대 뒤로 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내 목이 길어 보여야 돼. 그래서 위로 이렇게 자꾸 들으세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못 보면 홀이 생긴 거 보일 거예요. 네네네네. 이건 뭐냐면 내가 호흡을 들고 있다는 거지. 근데 봐봐요. 내가 내리면 이렇게 되지. 봐요. 나도 짧아지지. 일반인 봐, 짧았잖아. 일반인 어, 봐요. 어, 그럼 여기 버티컬 어, 라인이 그럼 홀. 여기서 밑으로 내리면서 올리네. 내리면서. 그래서 내가 어깨를 내리면서 올리면 이렇게 길어진다고. 틀려요. 그래서 이 목은 목선은 자기가 자꾸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주름도 하나도 없으시네. 저는 목주름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참고로 어, 잘 때 벽에가 있잖아요. 저는 벽에를 이 등에다 대. 그래서 목이 이렇게 약간 넘어가지고 이게 스트레칭 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주무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조금 어, 뭔가 젖혀진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못 견디는 거야. 항상 이렇게 해버릇해서 이래야 편하지 이렇게 있으면 되게 불안해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항상 내가 목을 들었을 때 계속 이렇게 내가 들고 있다면 목선이 여자가 이쁜 게 나중에 이제 우리 드레스 입잖아요. 이 뒤에 목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이 라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어 보여야지 이쁘지. 아. 응? 그잖아요. 보여. 이 라인이 이렇게 길어 보여야지 여기가. 근데 이렇게 숏 해봐. 이거 보세요. 이러면 안 이쁘지. 이렇게 길어 보여야지 이쁘지 않을까? 네네. 그쵸. 그래서 여성은 이 목 라인이 이쁘다는 건 뭐냐면 앞을 보려고 하면 안 돼. 이 옆선을 보는 거야. 이 옆선. 이 옆선에서 돌아가는 라인. 그래서 얘는 깍지를 끼고 밑으로 쭉 잡아 당기면서 위로 들어. 고개를. 그렇지. 얘를 내리면서 들은 거야. 다시 봐. 자, 얘를 넘기면서 위로 들어봐요. 그렇지. 어. 그럼 이게 어. 넘어가면서 목선이 굉장히 많이 생겨. 어, 그러네. 그럼. 어. 그게 스트레칭 운동이야. 어, 뭐 여기도 생기고, 요거 브이도 생기고, 버티컬도 생기고. 그러니까 얘를 밑으로 근육을 밑으로 잡아 내리면서 얘는 아, 위로 올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이렇게 스트레칭이 어, 네네네. 근데 아. 이 운동은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보세요. 그죠? 그래서 자꾸 네네. 뒤로 넘기세요. 이렇게 넘기세요. 어, 어 생긴다. 되게 이쁘지. 어. 어. 그럼 목선이 어, 여성이 생겼어. 어. 여성이 이 목선이 이뻐야 뭐든지 얼굴도 작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맞아 맞아 맞아. 응. 근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 아.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냐면 이게 재치려고 그래. 이렇게. 이건 젖히는 거잖아. 이게 목을 젖히는 건 없어요.
위로 드는 거지. 항상 이렇게 어, 위로 내리면서. 들수록 이게 여기, 부위, 여기 홀이 생기네요. 홀이 생기지. 이건 뭐냐면 내가 위로 내 몸을 들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표야. 어, 예쁘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네. 이제 그런 걸 잘 이제 몰랐으니까 못 봤을 거야. 선수들은 여기가 다 홀이 있어요. 아, 걔네들은 다 이렇게 머금고 춤을 추지. 아~ 내려도 머금고, 들어도 머금고, 내려도 아~ 머금고. 이래야 이쁘지. 아~ 이게 모던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지. 목에 스트레칭 라인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이 여회 근육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지. 그치? 그래서 항상 이 목선은 여성한테는 굉장히 생명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경 많이 써야 돼. 왜 내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선을 위로 들으면 아까처럼 등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미아쌤이 헤드 상각을 못했던 거지. 항상 등이 넘어가는 걸 몰랐던 거야 본인이. 그리고 항상 내가 뭐 서 있어도 여기를 쫙 쫙 피라는 소리만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쫙쫙 피다 보니까 이렇게 제껴진 거야.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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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아니 피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좋았는데 이제 그 정도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버된 그때는 거지. 이제 이게 춤이라는 게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춤은 전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발전되는 단계란 말이지. 지금 그 단계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조금 등에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작이 되지. 앞에서 하면은 넘어가요. 근데 이제는 등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작업이 되면 훨씬 본인이 더 편안하게 되지. 이게 이제 이게 발전되는 단계야. 그러니까 저는 앞을 얘기 안 한다고. 뒤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뒤가 넘어가지 않고 뒤로 내가 넘겨서 스트레칭을 위로 뽑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미아쌤이 몸이 훨씬 더 이뻐져. 그렇게 됐을 때 이 발 한번 앞으로 빼보세요, 발 하나를. 그렇지. 내가 동작이 이렇게 됐다고 치고. 그럼 내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는 지금 넘어오질 않는 거지. 안 넘어오잖아. 그럼 내가 서 있는 자세가 편안하다는 거야.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자꾸 이렇게 흔들어놔. 아, 내 발바닥에서도 요동치네. 틀리지, 당연하지. 발바닥에서도 근데 내가, 내가 등에서 밑을 눌러서 내가 고개를 들으면 이건 위아래로 늘린 거잖아. 넘어오질 않죠.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작이 항상 위로 돼 있어야지 아까처럼 이렇게 오시면 안 돼. 이거 많이 많이 그냥 서 있어도 이제 봐요. 라인이 이쁘잖아요. 이제. 서 있어도 이거 연구해야 되겠네. 당연하지.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게 왜 그러는 건데 발란스하고 연관이 있어요. 발란스하고. 그럼. 네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한 발을 잘 쓰고 못 쓰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은데 이미 미아쌤은 그 과정을 많은 걸 다 겪었잖아. 근데 이제는 뭘 생각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끌어내야지. 그게 이제 미아쌤이 나 그걸 그러니까 찾아서 보충을 하는 거지. 부족한 거를 채워야지. 네.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그럼 이제 지금 잘 봐. 그걸 항상 내가 생각할 때 뭐냐면 쓸 때마다 내 고개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야지. 자, and 지나가요. 자, 위로 올리면서 서봐. 위로. 그렇지. 그게 위야. 그다음 풀고 또 지나가서 들 때는 위로 들어. 위로 들고 그다음에 내려주고 또 위로 들어. 위. 고개를 위로. 그렇지. 다시 풀러서 위로 들어줘. 위로 들면서 또 풀고. 그렇죠. 또 위로 고개 들고 풀고 또 들어서 돌았다가 풀고 다시 발이 먼저 또 위로 들으세요. 위로 업. 네. 또 발 바꿔요. 후추 이제 발 모아서 이 발 들을 때 들고 또 위로 들어봐요. 들어, 헤드. 그렇지. And 또 위로 들어주고 풀고 또 몸이 가고 들어주고 풀고.